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전북 운전 면허 시험장 장내 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면허 시험장은요, 총 길이 약 560m 정도 되고요, 총 과제 시간은 9분 50초에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가 출발 지역인데요, 차에 타시면 운전 장치 적용 능력을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하시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발 지역을 위해서 돌발로 한번 돌발 잡아주시고, 경사로에 정지하셔서 3초 있다가 출발을 하시고요.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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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측 도셔가지고 첫 번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실어보고 좌측 방향등을 켜고 돌립니다. 두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 한번, 1번, 2번, 3번, 4번은 막혀 있어서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1번 주차하고 있으면 2번에 들어가셔서 한 번만 직각 주차를 후진으로 하시고요. 우측, 우측, 우측 도시고, 두 번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실어보시고 좌회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 여기 네 번째 돌발입니다. 네 번째 돌발이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또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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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언더바, 속도를 20 이상 얼리란 뜻입니다. 자, 20 이상 올리고 1조원 기어 변속까지 하시고 20, 자, 속도를 20 이하로 줄이란 뜻입니다. 돌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돌발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 우측 방향지등 켜시고 종료까지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9분 50초에서 5초 초과할 때마다 3점씩 감점된다는 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차에 올라타시면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체크사항. 예, 첫 번째 시트 조절. 자, 시트가 맞으면 상관없지만 안 맞으면 조절해야 되겠죠, 그죠? 올리고 앞뒤로 당기고. 예,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165 이하이신 분들은 쿠션이나 방석까지 챙겨 가셔가지고 시야가, 예,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높이 올리십시오. 그래야 직각 주차하나 커브 틀 때 뒷바퀴가 걸리는지 다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드 미러 조절. 자,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건 유튜브 영상을 참고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좌측, 우측이 있으면 내 차가 조금만 보이고 지면이 다 보이게. 그리고 왼쪽 항색선, 오른쪽 항색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선이 보이게끔. 자, 마찬가지 우측도 내 차 좀 보이고 뒷바퀴 살짝 걸치고 지면이 다 보이고, 예, 선이 보이게끔. 예, 그래야 이 뒷바퀴에 걸리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안전벨트 착용. 자, 안전벨트를 먼저 착용 안 하고 시트하고 사이드미러 먼저 하는 이유는, 우측 사이드미러 조정하려면 손을 뻗어야 되는데, 예, 안전벨트가 내 몸을 쪼여요. 그래서 가끔 푸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사이드미러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럼 다시 채우면 상관없는데 안 채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벨트로 실격되신 분들이 꼭 나옵니다. 자, 네 번째는 비상전멸등 위치를 파악해 두십시오. 가끔 돌발을 잡았는데 비상전멸등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초 안에 못 켜서 감점 먹는 분들이 있으니까 위치를 꼭 파악해 두십시오. 다섯 번째, 네, 시험을 보기 전에 긴장이 되니까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좌측 우측으로 돌리면 핸들 락이 걸려요. 락이 걸리면 시동 걸라고 멘트 나올 때 시동이 안 걸립니다. 네, 그땐 당하지 말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시동 키를 돌려주시면 락이 풀리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이 다섯 가지, 핸들 건들지 말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가지 체크 사항이 끝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채전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 채전기가 A형 채전기인지 B형 채전기인지 아니면 A형 구형 채전기인지. 채전기 보는 방법은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전기를 잘 보시고, 장내 기능 합격 점수는 몇 점? 예, 80점이 합격입니다. 100점 보이죠? 아직까지 20점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코스를 완주하시면 분명히 합격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채전기를 꼭 보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채전기 확인까지 끝나고 나면 거의 한 3-40초 흐릅니다. 그러면 멘트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이내 엔진 시동을 거세요 하면 멘트 지시에 따라서 차에 시동을 걸어줍니다. 시동 걸고 나면 운전장치 조정 능력 4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을 점검하고 가는데요. 첫 번째가 전조등 조정 능력. 자, 야간에 켜는 등이죠, 그죠? 그래서 상향등, 하향등, 켜고 끄는 거, 요걸 테스트합니다. 두 번째는
내 차가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 지시등, 깜빡이라 그러죠. 우리 일명 이거 깜빡이 키고 끄는 것을 점검합니다. 자, 세 번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창문을 닦아야죠, 그죠? 와이퍼 조작 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 차가 출발하려면 기어를 넣어야 돼요. 기어 변속 조작 능력.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랜덤으로 점검을 합니다. 자, 운전장치 성능이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 멘트가 나오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출발 준비를 하십시오. 출발 준비. 자, 운전장치 조작능력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기기를 조작을 해도 감점을 안 먹어요. 출발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출발 준비를 하시면 5초에서 10초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좌측 방향지등을 미리 킵니다. 이거 왜 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가 서 있다 갑자기 출발하면 뒷차들이 놀라죠, 그죠? 우리는 장례 기능 시험이지만 도로주행 시험에 준하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 방향지등을 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키시라는 거. 두 번째는, 자, 주차 브레이크 미리 내리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미리 내리시고 뭘 확인한다? 계기판. 계기판에 보면 빨간색 등 있죠? 브레이크라고 써있는 이게 꺼져야 돼요. 직급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브레이크 올렸다 내렸을 때 이거 확인 안 하고 나오다가 주차 브레이크 덜 내려서 실격되신 분들 꼭 한 분씩 나옵니다.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계기판. 계기판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계기판만 잘 봐도 어디가 차가 문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3-4번 하면서 스스로 체면 거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체면을 거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점 한 번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마지막 멘트,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멘트 나오면 이제 기어를 넣어야 되겠죠. 2종은 브레이크 밟고 피해서 뒤로 밟고 브레이크 떼면 출발합니다. 엑셀 밟지 마세요, 아직. 왜냐면 앞에 돌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종은 클러치를 밟고 1단 기어 놓고 브레이크 힘 빼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서 출발합니다. 마찬가지 1종도 브레이크 클러치에 발이 있어야 돼요. 돌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돌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좌측 방향지등 끄는 거. 자, 여기서 가다가 삑 하면 꺼야 됩니다. 안 끄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자, 좌측 방향지등 소등 위반, 방향지등 소등 위반 감점이다 멘트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돌발 세 번 멘트가 나오면서 돌발이 나와야 되는데 감점 멘트 때문에 돌발 멘트가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방향지등 감점 5점 플러스 돌발까지 10점. 나 돌발 정지했는데 늦었어요. 멘트 3개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감점 먹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여기서. 돌발이 여기서 안 나오면 상관없는데 돌발 나오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탈 다 무너져요. 경사로까지 못 무쳐요. 그래서 꼭 방향지등 끄는 거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이렇게 갑니다. 가면서 딱 봤더니, 차전기 잠깐 봤더니 경사 그림이 떴어요. 이거 과제하란 뜻이죠? 그럼 돌발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엑셀을 살짝 밟아줍니다. 몇 킬로까지? 10에서 15킬로까지 그리고 첫 번째 정지선이 안 보이면, 내시야에 사라지면 발은 어디? 브레이크 발을 얹고 관성과 달려왔던 속도와 타력으로, 자, 경사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계기판을 봅니다. 주황색?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정지. 정지하시면 돼요. 주황색, 과제하란 뜻이니까. 이건 과제 준비라 그랬죠? 이건 과제를 수행하란 뜻이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3초가 아니라, 세정기의 3초. 자, 1, 2, 3. 여기 2초 보이죠, 그죠? 3초 되면,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올라갈 정도만. 내리막이죠? 다시 브레이크를 발얹고, 내려갑니다. 자, 1종은, 자, 경사로 똑같이 정지했어요, 그죠? 자, 반클러치를 3초 됐을 때 하면 늦습니다. 1초 때 반클러치를 하세요. 그리고 브레이크 떼면 차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안 되겠죠? 1초 때 반클러치 하고 기다립니다. 2초나 3초 때 브레이크 떼시고 클러치는 그대로 기다립니다. 그러면 차가 슬 올라갑니다. 반클러치 했기 때문에. 계기판 보시고 4km에서 5km 이상 됐을 때 클러치를 닫으세요. 그러면 시동 꺼질 일이 없습니다. 뒤로 밀리면 클러치 약간만 더 들고요. 그리고 내리막 내려올 때는 클러치 브레이크 아무것도 밟지 마시고 브레이크 그냥 발을 살짝 얹어놓고 1단 기어의 힘으로만 내려갑니다. 속도가 안 붙어요. 2종은 붙지만 1종은 속도가 안 붙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경사로 구간이 끝나면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커브 트는데 여기가 급커브예요. 급커브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급커브를 한번 정지했다가 정지를 언제 하느냐면 사이드미러와 이 연석이 사선으로 일치할 때, 그러니까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내 시야에 보이면 이 연석이 이렇게 걸칠 때 한번 정지했다가 가십시오. 그리고 정지했다가 브레이크 때문에 차가 천천히 가죠. 크리프 현상으로, 그죠? 그러면 뒷바퀴를 볼 수 있어요. 여유가 생겨요. 뒷바퀴를 봤더니 아, 걸린다. 뒷바퀴가 선에 걸린다. 그럼 핸들을 반대쪽으로 한번 풀었다가 다시 감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3단계. 하나, 뒷바퀴 걸려. 살짝 풀었다가 다시 꺾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차가 이렇게 가다가 풀리고 이렇게 꺾이면 뒤에 안 걸리겠죠. 그죠? 예. 다시 꺾을 때 많이 돌리면 안 됩니다. 한번 돌려놨기 때문에 핸들을 내가 한 바퀴를 돌리다 쳤을 때 나눠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많이 돌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 조절을 하시면 돼요. 급커브는요, 속도 조절이 답이에요. 다 한 4km로 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돌고 마찬가지 여기 돌 때도 속도 줄이시고, 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속도 줄여서 도시고, 급할 거 없습니다. 시간 단축하는 구간은 다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좌측 방향 지시등 켜시고 좌회전 들어왔죠? 그러면 브레이크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다시 돌면서 다시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왜? 두 번째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돌발 안 나오면 상관없고요. 첫 번째 나왔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돌발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주차하려고 봤더니 1번에 주차하고 있죠? 그럼 본인은 어디? 2번에 주차를 하고. 근데 2번보다는 이 3번에 주차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나오다가 여기 꺾고 바로 딱 꺾으려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1번 주차하고 있으면 여기서 속도를 올려줘요. 예. 돌발 안 나오면 여기서부터 시간 단축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3번에 나와야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1번에 누가 주차하고 있으면 1번이 제일 좋고요. 1번에 누가 하고 있으면 3번에. 커브길에서는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예. 3번에 주차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에 본인이 주차를 했다, 그럼 여기서는 속도 줄이는 구간이고, 내가 3번에 주차를 할 거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도를 단축하는 구간이에요. 20km만 넘으면 됩니다. 20km 넘지 마시고. 자, 돌고 나면 다시 좌회전 신호 보시고 좌측 방향 지등 켜시고 돕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발은 어디에? 돌발이 안 나왔으면 발은 브레이크 위에. 네, 네 번째 돌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자, 브레이크 바른 쪽 가는데 채정기를 한번 봅니다. 채정기를 봤더니 자, 가속 구간 떴죠? 그러면 돌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 단축. 엑셀 살짝 밟아주고, 자, 커브길이니까 다시 브레이크에 발언지고, 돌고 나면 핸들 풀리면 다시 엑셀 살짝 밟아주고 다시 브레이크 발언지고, 이제 가속 구간 들어왔습니다. 아직 속도 올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속도는 언제 올리냐면 여기 주황색일 때 속도를 올리고 속도를 줄이고, 일종은 속도 올리고 속도 줄이고 기어 변속까지. 자, 이때 속도 올리면 안 되고 이때 속도 줄여도 안 됩니다. 자, 이게 과제를 하는 거예요. 과제를 다른 데서 과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자, 들어오면 채정기, 자, 주황색 들어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속도 올려야죠. 20km 이상. 이때 딱 20km 맞추고 바로 줄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감점됩니다. 아날로그는 디지털보다 한 3km 느려요. 그래서 한 25km까지 올려주세요. 25km 바로 속도 줄여. 자, 바로 어디에? 브레이크 위에. 왜? 돌발이 나오죠. 살아있죠. 여기 미리 보십니다. 아, 돌발 살아있구나. 그럼 마지막에 100% 무지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돌발 정지 비상등. 이때 엑셀이 있으면 또 이렇게 뚫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발을 브레이크 놔두십시오. 항상. 예. 자, 일정.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좌회전 돌고 나오면 브레이크 클러치 발을 얹어 놓으시고, 자, 채정기 봤더니 자, 가속 구간 떴어요. 그러면 돌발 안 나오죠. 그죠? 여긴 돌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2단을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2단 바꾸고 출발. 그리고 커브 틀 때는 클러치를 밟고 동력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지구상에는 마찰력과 중력이 작용해서 속도가 줄어요. 평지기 때문에. 그리고 돌고 다시 여기서 클러치를 확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속도계를 보세요. 7km 이상이면 확대도 되고요. 7km 이하이면 천천히 클러치 떼서 동력을 부드럽게 붙여주셔야 돼요. 다시 마찬가지 클러치 뗐다가 여기 다시 클러치 밟고 돕니다. 또 중력과 마찰력으로 속도를 줄여주고 다시 계기판 한번 보시고 클러치 떼시고, 자, 2단 바꿨으니까 그죠? 굳이 기어 변속할 필요 없죠?
아직 기업연수 하면 안 됩니다. 이때 기업연수 제가 가르쳐 준 방법 쓰면 실격이에요. 아직 주황색 안 들어왔어요. 주황색 들어오면 앞에 멀리 보고 편안하게 갑니다. 채점기 보면서. 자, 채점기 들어왔어요. 자, 가속구 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 교본에서 가르쳐 주는 방법. 교본. 어떻게? 자, 20 이상. 부! 25km. 자, 클러치 밟고 3단. 그리고 그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속도 줄여서 2단. 그리고 클러치 힘 빼고 브레이크도 힘 빼고. 다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돌발 잡아주시고. 자, 이게 교본에 나오는 거예요. 다들 어려워하죠? 왜 어려우냐면 너무 짧아요. 40m 안에서 하려니까 체감으로는 3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하는 방법. 자, A라는 숙제와 B라는 숙제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A가 뭐? 속도. B가 뭐? 기어 변속. 자, 이거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앞에서 보여준 거는 붙여서 멀티로 한 거고요. 자, 나눠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자, 들어왔죠? 2단으로. 아직 속도 올리면 안 되죠? 주황색 됐어요. 부! 속도가 이제 25km 바로 속도 줄여. 자, 클러치 브레이크 써가지고 10km까지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단, 2단. 그죠? 그리고 나서 클러치 천천히 들어. 속도계 보시고 드시면 돼요. 7km 이상이면 바로 클러치 드셔도 되고, 7km 이하면은 클러치 천천히. 멈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둘이 바꿔. 둘이 바꿔. B, 여기 A. 그래서, 자, 들어옵니다. 아직 기어변속 하지 말고 2단입니다. 주황색 들어왔죠? 자, 주황색 들어왔어요. 3단, 2단. 그리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야 돼요. 7km 이상이면 빨리 들어도 되고, 7km 이하면 천천히 드시고. 자, 드시고, 자, 클러치 다 들어야 돼요. 엑셀, 부! 클러치 들면 엑셀 밟아도 속도가 빨리 안 올라갑니다. 클러치 다 들고 엑셀을 밟아주셔야 동력이 완전 붙었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부! 23km, 25km 바로 브레이크 써서 속도 줄여. 브레이크 세게 밟을 것 같으면 클러치 밟고 밟으시고요. 자, 10km까지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러치 브레이크 발언지고 든 상태에서 그냥 갑니다. 다 밟고 있으면 속도가 줄어버려요. 동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 돌발.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본인이 편하는 방법 쓰시면 돼요. 이때 기어 변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는 2단으로 바꾸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때 3단, 2단도 해야 되고, 1단 바꾸는 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속도 가져도 여기서 하고. 그리고 가끔 여기 가속구간 끝나고 나서 꼭 1단 바꿔야 되나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돌발이 있을 때는 멈췄다 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동 꺼지니까 1단으로 바꿔서 가시고요. 돌발이 안 나오면 그냥 2단으로 나오셨잖아요. 2단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지 말고. 돌발이 여기서 안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기어변속 1단 의무가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회전하고 나서 무슨 방향지든 우측 방향지든 차를 세우겠다는 뜻이죠. 자, 들어옵니다. 이때 안전벨트 풀고 차에서 내리면 실격됩니다. 글자가 종료 글자 안 보여도 계속 나가세요. 채점기에서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나올 때까지. 그러면 나오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 나와요. 이때부터는 채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멘트가 들릴 때까지. 그러면 멘트 들리면 2종은 피해 놓고 주차 벽을 올리시고 1종은 기어 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방향지시는 꺼야 된다, 안 꺼도 상관없다. 예, 그냥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까지 나오시면 돼요. 우측 방향을 키시고. 자, 이상으로 전북면허시험장 장례기념 코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들 영상 많이 보시고요. 준비하신다면 좋은 소식 있으실 겁니다. 긍정의 에너지로, 예, 긍정의 파워로 여러분의 합격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